계시록 성취 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 새 땅 새 선민이 재창조됩니다. 이 선민은 나라의 본 자손들이 아니요 동서로부터 추수되어 온 자들입니다. 이때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고 동서로부터 온 자들이 천국에 앉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며 계시록의 사건입니다. 명심할 내용은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지상 각 교회들은 대다수가 새 언약 계시록을 가감하였습니다. 신약 계시록에는 무슨 일 후 약속한 목자를 보내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또 예수님 초림 때와 같이 이 약속의 목자를 이단이라 몰아세우며 핍박할 것이 아닙니까? 왜 또 새 언약을 믿지 않는 것입니까? 오늘날 기독교 목자들은 예수님 초림 때 유대인 목자들 같이 약속의 말씀에 무식하면서도 교만하여 자신을 믿고 있습니다. 주 재림 때요 계시록 성취 때인 이때 그들은 어디서 어디까지가 나라의 본 자손들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동서로부터 온 자들인지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따르는 성도들까지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주 재림 때는 노아 때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때는 계시록대로 창조되어야 하며 계시록을 가감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고 지옥 불 속으로 가게 됩니다. 왜 보고도 듣고도 믿지 않습니까? 한데 기독교 목자들은 새 언약 계시록의 사건도 출현자도 대적자도 알지 못하니 어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들만 잡고 있으면 구원받을 줄 알고 있으나 이는 착각입니다. 신약 말씀을 따라야 하고 신약 말씀대로 다시 나야 하며 계시록대로 재창조되어야 합니다. 계시록대로 창조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늘날 구원받기 위해서는 추수되고 입맞아야 하고 대적과 싸워 이겨야 하며 약속의 새 나라 열두 지파에 자기 이름이 등록되어야 합니다. 계시록은 재창조의 설계도입니다. 나는 계시록대로 재창조되었는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아멘.